안녕하세요. 셀큐TV 이석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디다스 아이웨어에서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나왔는데요.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인천광역시청팀하고 뭘 하셨어요? 어떤 내용의 행사인가요? 예, 아디다스 아이웨어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신제품 모델이 또 출시되면서 그 인천광역시청 여자 사이클팀의 제품을 후원하기 위해서 예, 후원식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지금 아까 광역시청 선수들, 인천광역시청 선수들 쓴 선글라스 보니까는 굉장히 강렬하던데 이 어떤 제품인가요? 예, 이번에 아디다스 아이오에서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기념해서 출시된 조닉 프로라는 신제품입니다. 강렬한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? 뭐 기본적으로 아마 아디다스 아이오가 가지고 있는 뭐 가장 큰 특징이 뭐 땀바지, 예, 땀바지와 3단 각도 조절 그리고 이제 뭐 2단 코패드 조절로 뭐 착용자들로 하여금 뭐 최상의 착용감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. 특히나 이번 새로운 신제품 조닉 같은 경우는 자메이카의 유명한 육상 선수죠. 요한 브레이크 선수가 디자인과 제품에 대한 그 개발에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선수들의 경기력의 그 향상을 굉장히 도와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돼서 나왔습니다. 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원피스 렌즈로 제작이 돼서 넓은 시야를 제공을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선수들의 스피드를 최고의 스피드를 이제 낼 수 있게끔 그 U커브의 디자인으로 돼가지고 선수들이 좀 더 빠르게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일반인으로서는 뭐 사실 경기 성능에는 관심이 없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요즘 스타일로 아주 멋지게 나왔고요. 가장 인상적인 게 이 땀바지, 네, 이마 땀바지. 전 이게 아디다스 아이웨어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코바지도 이제 뭐 접혔다 폈다 하는데 또 이게 접혔다 폈다 뿐만이 아니라 교체도 된다면서요? 예, 이번에 나온 조닉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코패드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코가 낮은 사람들은 이제 높은 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예, 따로 그 본인에게 맞게끔 쓸 수가 있습니다. 각도도 조절이 되고. 예, 각도 조절도 되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뭐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을 기념해서 나온 컬러 모델이고요. 예, 저기 태양의 브라질의 이제 강한 태양빛 그거를 상징하는 예, 솔라 레드라는 예, 컬러 모델이고 이 신제품은 이제 그 솔라 레드 컬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렌즈와 다양한 색상들의 색깔들의 제품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. 아, 네. 저도 한번 꼭 써보고 싶은데 한번 지금 써봐도 될까요? 예. 네네네. 잠시만. 네. 굉장히 시원하네요. 네네네. 어떻습니까? 괜찮은가요? 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